아, 목이 잠겼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자제품 보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자, 이런 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디글모어 태산. 예. 구리로서 이게 조금 더 추출하기가 스크랩이가 구리 스크랩 하기 좀 힘든 좀 뭐 귀찮고 예, 좀 손이 많이 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제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티끌모아 태산의 정신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자무 스크랩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되고요. 참 옛날에 논이 장독된다고 예. 특히 노년에 뭐 할 소일거리를 찾으신 분들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배회나 하고 뭐 공원에 앉아서 시간만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걸 손을 놀리고 몸을 놀리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 또 명칭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뭐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문의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 예, 기본적인 이 명칭 정도는 아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이라고 합니다.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 예,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 이렇게 생긴 것은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삼상 전동기 팬 코일을 합니다. 삼상 단상이 아니고 삼상 전동기 코일 예. 삼상 전동기 팬 코일 이렇게 보면 삼상 전동기 팬 코일 이게 가장 크게 큰 게 들어있는 게 세탁기에 보시면 아주 크게 아주 거대하게 크게 들어있죠. 세탁기에 보면 그 정도는 뭐 아시고 그냥 뭐 깊숙하게 뭐 전자제품에 뭐 깊숙하게 기능이라든가 뭐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뭐 자음새 그린 입장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아셔도 된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좀 유식하다 소리 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꼭 유식하게 뭐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거 하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아주 소일거리로는, 여기 보시면은, 소일거리는 아주 좋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선을 하나 딱 찾아가지고요. 요게 딱 찾지 않습니까? 선을. 하나 끈튼지 찾아가지고 뺍니다. 빼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하나 선을 하나 찾아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잘 보시면, 이게 하나를 다 풀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하면은 요 한 면에 감겨져 있는 것이 다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급도 안 나오는 짓을, 돈도 안 하는 짓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땅 파면은 돈 10원이 나옵니까? 1원이 나옵니까? 예? 옛날 어른들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작업이 손을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이,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다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부담없이 이제 어떤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부담없이 보면서 이런 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풀면은, 자, 보십시오. 다 풀었죠. 한쪽에 다 풀리죠. 그러면 여기 어디로 이동하는 거 보십시오. 다음에 딱 건너뛰가지고, 자,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 다 풀었죠. 그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다 풀면은 하나, 둘 건너뛰가지고, 예? 이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1에서 네 번째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 있는 데서 다 풀면은 이 선이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에서. 자, 한번 풀어볼게 또. 이 원리를 조금 그렇게 뭐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구조가. 그러면 이게 삼상이라는 의미를 또 아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예.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갔죠. 네 번째가 거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겨있는 코일이,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이라고 하죠, 이게.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 자, 요게. 네 번째 코일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자, 네 번째 코일이 다 풀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는 거 잘 볼게요, 또. 재밌습니다, 이게. 자, 네 번째 코일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가 잘 봅시다. 또 자, 두 칸을 띄어가지고 또 자, 첫 번째 코일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두 칸 띄어가지고 두 개 띄어가지고 네 번째 코일이 가지요. 그 다음에 또 자, 두 개 띄우고 또 일곱 번째 코일이 갑니다. 일곱 번째 코일. 자, 보십시오. 또 일곱 번째 코일이 가지요.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돕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코일이 다 풀리면 네 번째 코일.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일에 또 두 칸 띄우고, 다 일곱 번째 코일에. 일곱 번째 칸으로 가서 또 풀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리가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다 돌면 또 새로운 또 코일이 여기서부터 또 두 번째 코일이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작해서 두 칸 띄우고 여기 가겠죠. 또 그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삼상인 이유가 첫 번째 요 시작했죠. 여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에 서서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코일에서 한 바퀴 돌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삼상입니다. 삼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코일이 작업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소량이 오고, 노력한 만큼 이제 시급이 안 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 요런 거 하나 이제, 간단하게 외출하실 때, 특히 공원에 소일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하늘 보고 멍 때리지 마시고, 요런 거 하나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셔가지고, 풀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소일 끓이고. 손을 자꾸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손을 좀 눌리십시오, 손을. 그리고 집중력 머리 좀 쓰시고. 예,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출근하고 오늘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코일 예. 누명 삼상 전동기 P
펜코일. 여기 펜처럼 생겼다. 펜코일. 여기 큰 거는 아까 세탁기 돌려가는 펜. 예, 펜 있죠, 펜. 여기 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펜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예, 삼성 전동기 펜코일.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뭡니까? 플로피 드라이브 코일. 예,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